내일장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로 공략하면 좋을지를 두 분 전문가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홍인 대표님, 혹시 리뷰하실 게 있다면 하시고 내일장 공략할 종목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리뷰 먼저 하고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경농,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남북 경협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이제 경농이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뭐 사실상 경협주는 그렇습니다. 뉴스에 의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고요. 뉴스 자체가 우리가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기준은 갖고 계신다라고 기준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매매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보상, 그러니까 수익이겠죠.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경농 같은 경우는 18,800원 자리가 이제 고점 라인이고요.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협주 이외에도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그렇죠. 좀 드렸었죠. 네. 이제 그 부분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추세 자체는 아직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이제 18,800원 자리가 저항인다. 근데 이제 18,500원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뚫기는 좀 힘들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고 어제 이제 급락이고 오늘 이제 반등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남북 경협 이슈,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이슈를 지금 현재 관찰을 해보면 특별하게 지금 악재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기대감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는 15,500원 자리, 지난번에 이제 양봉이 떴던 자리인데 요 저점 자리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18,500원, 19,0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로 공략할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중소형주가 흔들리면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거 여전히 조금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된 종목은 조금 거르고요. 실적 발표가 된 종목 중에서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 종목이 SOIL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상 올해 상반기만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죠.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조금 어려웠지만 올해 빠르게 만회를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포커스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경기 방향성.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현재 사실 주식에 대한 투자 매트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신다면 현재는 SOIL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제마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지금 10센트였거든요. 1배럴에. 근데 지금 2021년 2분기에는 2달러까지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3.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만에 굉장히 조금 많이 급증을 했고요. 작년 지금 올해죠. 2021년 6월 지금 1달러 40센트 정도가 정제 마진이었는데 그 지금 두 달 만에 지금 정제 마진이 한 10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그럼 조금 더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그다음에 정제 마진이 긍정적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큰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중소형주보단 대형주, 근데 물론 중소형주 탄력이 아직까지 훼손된 건 아닙니다. 다만 대응을 잘못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냥 나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실적 발표를 잘했고 앞으로 경기 개선 가능성,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수혜를 받는 이제 그런 업종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박스권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저점 7월 달에 만들어졌던 전저점 라인이 훼손되지 않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올라올 때는 같이 회복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된 WTI 유가가 너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GDP가 생각보다 좀 별로였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가 좀 별로였는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개선된다면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는 오히려 악재에도 불구하고 쌍바닥이 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서 좀 받아들이고. 일단 목표치는 11만 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8만 8천 원 잡고 대응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안정성과 좀 수익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경기 회복을 보고 있는데 이 침체는 아닌 것 같고 둔화가 조금 아직은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 대표님, 네. 리뷰 종목 하시고 이렇게 가셔야죠. 네. 네, 리뷰 KC코트를 지난주 추천드린 종목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매수 가격이 잘 와서 지난주에 매수는 참 잘 들어오셨죠, 9천 원에. 근데 반등에 잘 성공을 해서 올라가다가 조금 약간 꺾여서 추세가 좀 가라앉고 있는 그런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KC코트를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뭐 대기 환경 전문 플랜트 전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전 세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움직이는 ESG죠. 그 모멘텀의 한가운데 서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에 납품을 할 정도로 바로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100년 된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 그 정화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에 네. 그 정도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회사가 KC코틀이라는 건 좀 귀에 네, 잘 생소하다. 익지 않으시죠? 네, 생소하시죠?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차트를 봤을 때 상승 모멘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서 11선에 부딪혔는데 11선 라인이 지금 한 8,6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8,000원, 8,600원에서 8,000원 사이 밴드를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000원이죠. 예, 그 손절매 라인 7,000원 선인데 7,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8,600원에서 8,000원 사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오늘 어떤 종목도 지켜볼까요? 네, 내일장은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관심 가질 종목도 이제 엔터 관련주였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그 기업 말고 두 번째 JYP 예,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엔터로 결을 가는군요. 네, 요즘 신종 코로나 특히 이제 델타나 감마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명이 넘었다라는 뭐 하루 감염자가 만 명 넘어간다라고 그러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좀 악재가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JYP 예를 들면은 이번에 또 신규 그룹들이 런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뭐라고 하나요? 그 공백을 했는데 네. 이때 딱 터져서 지금 상당히 악재죠. 근데 보통 주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악재가 있을 때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수 엔터테인먼트 회사 매니징 회사인데 네. 그 외에도 배우들도 많죠. 특히나 이제 음원 제작도 판매를 하고 MD 예, 뭐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 뮤지컬을 제작하는 자회사 중에 주식회사 JY 픽처스도 있죠. 이 회사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홍콩 법인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가수가 뭐 트와이스 그리고 네. 저도 좋아하는 그러니까 트와이스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리고 뭐 2PM, 뭐 스트레이지 네. 있지, 뭐 니쥬 이런 네. 트와이스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예, 네. 제가 트와이스를 좋아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내와 이제 중국에서 원래 이제 컴백을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상당히 작년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대면으로 또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그쪽 라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왜 악재가 터져서 많은 분들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들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악재가 오히려 주가에는 더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지난 6월 22일 날 44.9전을 찍고 조정을 참 잘했습니다. 고점상으로도 지금 뭐 11선 밑으로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을 참 잘하고 있는데 매수는 조금 더 지금 보면은 3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38,000원,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6월 22일이죠. 예, 44,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3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악재와 상관없이 각광받고 있는 BTS도 있으니까요. 뭐 엔터사들은 코로나의 악재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